추석이 눈에 야외 활동이 힘들 정도로 푹푹 찌는 듯이 더웠는데요. 오늘 한낮의 의령은 37.2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10도 이상으로 훌쩍 웃돌았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이 폭염 경보로 강화된 가운데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긴 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경남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무덥겠고요.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진주와 합천이 34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중부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가 34도, 고성은 33도, 밀양은 35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부산을 비롯한 곳곳에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양산과 김해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남해동부 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안에는 당분간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 후반부터는 낮 기온이 차츰 떨어지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 전해드렸습니다.